뭐 대나무도 있어요. 와. 와, 이거 여름 되면 이거 죽순 좀 여기 따먹겠다. 길도 장난 아니야. 와, 뭐야요? 야, 대나무도 왕대나무 이거. 너무 멋있다. 멋있다. 그래, 맞아. 너무 고고하게 서 있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좀 차갑게 느껴져요. 차갑지. 색깔도 그렇고. 차가워. 길고 곧게 뻗은 대나무 숲. 매화나무만 있는 건 아니었네요. 기가 막히다. 아니, 이거 여기는 대나무고 여기는 꽃이. 아, 여기 진짜 많이 폈다. 여기 많이 폈네. 따뜻한 색감을 자랑하는 매화꽃길이 더욱 향기롭다. 여기 해를 막, 아, 얘네들이 바람 막아주면서 해는 이렇게 비치네. 비치고 여긴 또 따뜻하고 그러니까. 그래서. 선생님은 만약에 집 앞에 대나무가 뭔가를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. 대나무를 심으시겠어요? 이렇게 꽃나무를 심으시겠어요? 꽃나무를 심지. 그쵸? 그리고 대나무는 네. 집 뒤에. 집 이렇게? 집 뒤에 무슨 이렇게 저 이런 식으로 의지, 약간 있는 의지 가지로 뭐 심는다든지 이거는 그렇게 하지 집 앞에 심기는 조금 얘 키가 또 너무 크잖니. 꽃들은 아기자기 사람들이 집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세요. 아유, 어마어마하게 커도 이거는 어느 한쪽에다가 해야지. 그렇죠? 네. 얘한테 내가 막 너무 눌릴 것 같은 기분. 꽃들은 어떻게든지 약간 좀...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. 약간 얘는 보호는 해주는 느낌이 있죠. 눌리는 느낌이 살짝 딸과 꽃놀이를 나오면 이런 기분일까? 괜히 대나무의 큰 키를 탓하며 수다가 끊이지 않는다. 어느새 은혜가 딸처럼 정겹게 느껴진다. 야, 이런데 정자 같다. 정자가 있네요. 약간 사극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났다. 이리 오너라. 와, 여기서 보는 것도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야. 와. 너무 신기한 이게 프레임이 살짝 이렇게 씌워졌는데 꼭 뭔가 액자를 보는 것 같은데. 보는 것 같은데. 네. 그렇지. 너무 멋있다. 은혜 말대로 정자에서 바라보는 매화 마을은 한 폭의 동양화 같다.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와, 진짜 기가 막히다. 약간 역광이긴 한데 배경이 잘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할까? 이렇게 할까?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찍어야 되나? 하나, 둘, 셋. 같이 찍으실래요? 같이 찍자. 하나, 둘, 셋. 딸 같은 은희와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겨본다. 저 위에도, 위에는 아니죠? 위에는 매화나무 아니죠? 저 매화나무야. 다. 이 밑에 있는 건 다요? 저 집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쭉 있는 라인들이요? 온 산이 그냥 막 꽃으로 다 도배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텔레비 화면으로 보고 화면으로. 남도의 봄을 욕하는 광양의 매화마을. 와, 정말 아름답죠?